뭐 컷이 저렇게 티오가 저렇게 확 줄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에 커트라인이 저렇게 확 높았으면 네.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원 썼을 때 대전으로 빠져나가든 점수가 자신 있는 사람들은 대전이나 세종으로 빠져나갈 거고 예, 그렇죠. 그다음에 이제 점수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뭐 증평이나 뭐 진천, 진천이나 예, 그다음에 뭐 이제 청원이나 음성, 이런 데로 청원. 빠져나갈 거고 뭐 그러지 않겠나 싶은데. 예. 또 변수가 이번에 충북 도일갈을 53명을 선발합니다. 여기로도 그럼 뭐좀 그렇지. 빠져나갈 것 같아요. 도일갈로도 예.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고. 예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빠져나간다고 그러면 나는 뭐 청주를 넣는 사람들이 이제 그 혼자 만약 판단을 하면 100% 인근 지역으로 피해 나갑니다. 네. 근데 이제 모든 수험생들이 그 심리가 비슷해. 그러면 이제 나는 어느 정도 점수에 자신 있는 사람은 예. 자기 연고지가 청주면 그냥 청주를 넣으라는 거지.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대전으로 피해 나간다고 해서 대전이 컷이 더 낮을 거냐? 아니, 아닐걸? 올해는 어쩌면 대전이나 세종이 더 높을지도 모를걸? 그래서 이제 그 대전, 세종, 청주, 세 개를 이제 그 세트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전이나 세종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청주를 못 씁니다. 와, 절대 못 씁니다. 못 씁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그 1800명에서 2000명 그 숫자는 대전이나 세종에 있는 애들이 청주가 낮았기 때문에 옮긴 애들도 있거든요. 근데, 작년에 저렇게 컷이 확 높았고, 올해 뽑는 숫자가 확 줄었기 때문에, 대전이나, 그 다음에 이제 충북 여타 지역이나, 그 다음에 세종에서 청주로 유입된 인원은 거의 차단된다고 봐야 돼. 예, 그러면 맞습니다. 이제 청주 애들만 선택지가 남겠지. 예. 난 사실 저기 청주 애들은 1000명도 안될 거라고 보거든. 오, 예. 그러면, 소신 있게 이제 그냥 청주를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방법이다. 그런데 이제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퐁당퐁당 법칙에 의해서 예. 혹시 답변 되셨습니까? 아까 질문 실시간 올리셨는데, 예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, 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면, 저도 경기도를 썼었잖아요. 예, 예. 엄청 고민이었어요. 2017년도에. 이 31개 중에, 과연 어디가 낮을까? 아, 이게 예. 우리 영철님은 점수로 실력으로 난 승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. 이 양반도 이게 눈치를 졸라 예. 예, 봤구나. 아, 아, 눈치를 저도 공감을 하는 게, 그러니까 예. 그 대부분 이게 눈치를 보게 서울 경기는 무조건 눈치를 보게 돼 무조건, 있다니까. 예. 아무리 자기가 점수가 뭐 안정적으로 나와도 예, 쫄리지. 뭐 쫄리죠. 20대 1, 30대 1인데. 제가 그래서 그 전년도에 제가 집이 노원 쪽이니까 의정부를 썼었거든요. 의정부를 예. 썼는데 저도 그때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좀. 아, 예.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를 쓸까 고민하다가 이제 남부 지역, 경기 남부가 안양이 70명, 뭐 수원이 118명 뽑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나가래요. 이제 나가라 되니까 대발 어디든 나가서 하면 되라. 되지. 예. 뭐, 남자애들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면 뭐, 저기, 나가서 사는 게 맞지 않나? 예. 그래서 안양을 썼거든요. 근데 안양이 370점, 그때 구리가 366점, 의정부도 370점인데, 제가 383점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실력을 그냥 갖춰놓고, 이게 열심히 하면은 경기도 어디든 다 뚫을 수 있고, 이게 좀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겠지만, 사실 올바른 공부 방법, 뭐 사부님 노선대로 기출 중심하고 문제 많이 풀면 다 뚫을 수 있거든요. 그렇지. 예. 근데 이제 정말 이게, 이게 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예.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이거는 불안하니까. 상당히 점수 결 그건 이제 붙은 사람들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결과네.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열심히 그렇죠. 했는데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불안하거든. 불안하죠. 네. 그건 뭐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게 뭐냐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지. 네.